안녕하세요, 권기남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남양유업 사태에 대해 영상을 올렸는데 바로 그날 식약처에서 식품광고법 위반으로 남양유업을 고발했고요. 이틀 만인가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는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 사이다다 남양 망하겠네 하고 굉장히 좋아하셨는데요. 남양유업이 가만히 앉아서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아들일까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지자체나 식약처에서 너 임마 영업정지야 통보한다고 해서 그대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 즉 남양유업에서 우리가 잘못했어 영업정지 할게 이렇게 동의를 해야 행정처분이 최종적으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양유업은 앞으로 10일가량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런 뉴스들이 있는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2주 정도까지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결국 10일에서 14일 이내에 남양유업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남양유업이 어떤 의견을 제출할지는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오케이 2개월 영업정지 할게 이거랑, 두 번째는 우리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2개월은 너무 길어 좀 줄여주라, 마지막으로 무슨 영업정지야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건데요. 사실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건요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에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외면을 더 크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은 너무 기니까 좀 줄여주라, 이건요 식약처와 세종시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 이번 사태가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에 남양유업은 오케이 2개월 영업정지 할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그와 함께 행정심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그리고 행정소송까지 갈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시간을 벌면서 어떻게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 같아요. 2개월 영업정지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손실이거든요. 야, 나라에서 영업정지 하라면 하는 것이 무슨 절차 그리 복잡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더 말씀드리자면, 특정 사업자나 개인이 국가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으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견 제출을 해야 하고요. 의견 제출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특정 사업자나 개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행정심판이 끝날 때까지 내려진 행정처분은 실행되지 않고요. 행정심판에서 대부분 처분 정도가 조금씩 경감되는데요. 영업정지 2개월이었다면 1개월로, 영업정지 1개월이었다면 2주 정도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서 특정 사업자나 개인이 행정심판의 결과도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 내려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하고 그와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1심, 2심, 뭐 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겠죠. 참고로 행정심판은 건너뛰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시간을 몇 년씩 엄청 끌 수도 있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벤츠라는 유튜버 분도 아마 2년 넘게 걸렸을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후에 벌금형이 확정돼서 사과를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끈다는 건 그만큼 돈이 들어가는 거라서 중소규모의 사업자나 대부분의 개인들은 행정심판까지는 갈 수 있지만 행정소송까지는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남양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행정소송까지 갈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남양 입장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을까 합니다. 2개월 영업정지라는 건요, 기업한테 굉장히 타격이고요. 남양유업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한테까지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행정적인 절차로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대규모 사회 환원이라든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후속 조치들을 취하면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대법원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대신 벌금액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어야겠죠?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에요. 이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남양유업의 오너라면요, 정말 마지막이다 라는 심정으로 국민들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깜짝 놀랄 만한 규모의 사죄 출연과 사회공헌 활동을 약속하고 즉각적으로 실행할 것 같습니다. 그게 오너죠. 직원들이랑 회사는 일단 살리고 와야죠. 그래야 법원에서도 정상 참작이라는 것을 해줄 것입니다. 제가 이런 정보를 알려드린 이유는 요즘 이런저런 이슈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들이 종종 있는데 처분에 대한 기사만 보고 와 끝났구나 벌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시장이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내려지는지 소비자분들이 끝까지 지켜보셔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기남이었습니다.